3 과목 두 번째 챕터 SQL 응용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논리DB 설계보다는 개념적으로는 훨씬 쉬워요. 대신에 암기할 부분이 조금 문법적인 부분이 많아서 좀 까다롭긴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섹션 SQL입니다. SQL 앞에서 몇번 정도는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표죠. 상대로 제어되는 DBMS의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적 질의어의 약자가 SQL이에요. 관계 대수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특정 릴레이션을 입력하여 원하는 형태의 릴레이션을 출력하는 명령어 형식이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릴레이션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언어란 뜻이죠. 자연어와 유사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어와 유사할수록 고급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프로그래밍 배우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기능이 총 3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조작, 데이터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한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내장 SQL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SQL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장은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질의하는 SQL 문장을 포함한다. 내장 SQL은 프로그램 컴파일 시 선행 처리기에 의해 전처리기라고도 합니다. 의해 분리되어 컴파일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대응되는 SQL 문의 데이터는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타입은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가장 주의할 점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데이터 정의 조작 제어 기능 가지고 있다고 써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죠. 일단 데이터의 정의입니다. DDL인데요.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의 구조.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언어다.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하는 사람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 명령어가 수행되면 이전 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해요. 이것도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죠. 다음은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를 검색, 삽입, 갱신,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령어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를 집어넣는 표, 표에 대한 뭐 수정이라든지 삭제를 할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표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대상이에요. 데이터. 사용자와 DBMS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일반 사용자 및 응용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고요. 트랜잭션 제어어를 활용해서 실행 전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DL과 DML은 복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 요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CL이네요. 제어어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병행 제어를 수행하는 명령어다. 병행 제어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병행은 같이 쓰는 거고요. 제어는 말 그대로 제어를 하는 거니까, 같이 쓸때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규정이나 제약 조건 등을 기술하기 위한 명령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을 부여하거나 뭐 회수할 수도 있고요.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어, 권한, 뭐 회수, 보안,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나오면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명확하게 나뉘죠. 데이터 구조를 건드리는 거, 데이터 자체를 건드리는 거, 그다음에 뭐 병행, 권한, 보안 쪽을 건드리는 게 제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